네, 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꽤 많았는데요.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그래도 실적에 따른 주가의 변동성은 꽤 명확했습니다. 네, 오늘은 실적을 발표한 네 가지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록히드 마틴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록히드 마틴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의 실적에 대해서 시장에선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F-35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록히드 마틴의 가장 큰 수익처 중 하나인데 최근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핀란드에서 F-35A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감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방산업체가 공급망 문제 직면을 했지만 록히드 마틴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간밤 증시에서는 3% 넘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존슨앤존슨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만 보고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소폭 상회하는 수치를 내놓았는데요. 예, 하지만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장 전에 프리마켓에서는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신과 관련된 매출이 40% 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존슨앤존슨은 2023년까지 의료기기와 제약 부문을 분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뉴스로 읽혔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2% 넘게 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록스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공급망 문제가 지속되면서 분기 매출이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전체 매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았고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8% 가깝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록스의 CEO는 직접 나와서 이 상반기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을 두 배로 늘리고 50%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요. 주가가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PS는 $2.31로 집계가 됐고요. 매출은 517억 달러로 집계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상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2% 넘는 성장 흐름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망 매물들이 조금 나왔고요. 시간을 거래해서 4%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했고 목표 주가를 365달러 선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밤에 열릴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왔습니다.